어떤 소감은? 아, 오늘 네. 팀 내에서 가끔 동계훈련 때 포드 보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팀한테 저희 팀 선수들한테 연계해주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뭐 득점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멀티골을 넣지 않았나 그래서 기쁜 것 같아요. 네. 아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이제 모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해서 그렇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퇴근 후에 이제 한 6시 반 그때부터 저녁 운동을 하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가야 될 본 팀이 있으니까 계속 몸이 처지지 않도록 몸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력 관리 뭐 특별히 방법이 달라지거나 확실히 달라진 게 저 개인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뭐 웨이트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퇴근 전에 저는 항상 이제 복어 운동도 하고 턱걸이 봉도 사가지고 이제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 전에 퇴근 전에 하고 이제 훈련장에 합류하고 그렇게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감이 되는지? 솔직히 저희도 멤버도 좋고 다 프로에 있던 선수들이랑 동계훈련 때 경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리그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첫 경기 때부터 좀 이제 삐그덕대는 모습이 있고 좀 저희가 좀 정신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작년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 팀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 팀 선수들이 좀 책을 읽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에 자기 이야기 쓰기 시작하면서 블로그 붐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기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팀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삼 이렇게 잘 나가냐 1위인 거 봤냐 이러면서 저도 아삼 원래 잘하는 팀이다 네,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네. 대표팀에 갔을 때 우선 첫 대표팀에 갔던 거고 일단 파주에서 몸 상태 이제 올리고 그때 아마 저기 베트남 가서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십 예선전을 하는데 거기서 몸 좋은 선수들이 마지막 베트남 경기 3라운드 때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 전에 동티모르랑 할 때 시작한 지 5분 만에 발목이 다쳐가지고 열심히 파주에서 못 만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꾸역꾸역 참고 전반전 남은 거 40분 다 뛰고 후반전 들어가려 하는데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손 들고 교체해달라고 해서 그런 아픈 기억이 좀 있어요. 연락 자주 주고받고요. 영상통화도 얼마 전에 했는데 좀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몸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카톡 오더니 자기 몸살 걸렸다고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인 목표와 네. 이제 아삼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선 개인적인 목표는 다치지 않고 그리고 몸 관리를 잘해서 본 소속팀인 아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몸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삼 서포터즈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많이 뵙고 싶고 그리고 많은 응원 메시지가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진짜 힘이 되고 덕분에 오늘 멀티골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